안녕하세요. 베가토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IP 보호 등급과 측정 기술, 그리고 물과 이 고압 세척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센서가 산업 공정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 수년 동안 다양한 조건에 종종 노출됩니다. 실외 센서는 바람과 비를 견뎌야 하죠. 식품이나 제약 산업 같은 위생 공정의 측정 기술은 집약적인 세척 공정에 노출됩니다. 어떤 사용 분야에서는 센서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요. 센서가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액체뿐만 아니라 먼지 같은 이물질의 침투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국제 표준은 소위 IP 보호 등급을 통해 이러한 요건을 규제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이물질 침투에 대한 보호를 설명하죠. 두 번째 숫자는 침수에 대한 보호를 나타냅니다.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하려면 센서를 어떻게 설계하고 테스트해야 할까요? 품질 보증팀의 사이먼에게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하우징의 외형과 먼지나 액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보여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잠재적인 취약부는 예를 들어 케이블 부싱이나 밀봉 개방부입니다. 본사 센서는 IP66, 67, 68이나 69에 따른 테스트를 거치는데요. 이물질에 대한 보호 테스트는 외부적으로 실행하지만 침수 보호 테스트는 모두 우리가 직접 수행합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따라오시죠. IP66은 센서가 강한 물 분사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정된 규격의 노즐로 2.5에서 3m로 정의된 거리에서 분당 100L를 센서에 분사합니다. 69에서는 센서가 분당 15리터의 물을 섭씨 80도에서 3분 동안 증기 제트로 분사해야 하고요. 기기가 아주 튼튼하군요. 그러면 센서가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침수를 견디는지 어떻게 보장하나요? 압력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보호 등급 IP67 더하기 68의 경우 센서를 보일러에서 물속에 잠기도록 하죠. 보일러에 압력이 가해지는데 이 테스트에서도 물이 내부로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IP67과 IP68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IP67은 항상 100mm바 과압, 즉 수심 1m에서 테스트합니다. IP68은 IP67보다 더 높은 과압으로 테스트하고요. 이 압력은 항상 지정되어야 하죠. 안내에 감사드려요, 사이먼. 센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이렇게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더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아직 더 많은 테스트가 있죠. 다음에 또 방문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한 해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회에서 만나요.